작년 추석 때 한 5시간 정도 봤는데 그게 또 한 몇 달 만에 본 거였고 그리고 얼마 전 크리스마스 전날 얘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아빠 오늘 저녁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부르면 당연히 만나야죠. 그래서 그치. 아 얘가 진짜 몇 달 만에 자유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나갔더니 저녁을 자기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려고 일부러 뭐 갈치 정식에 고기도 시키고 했는데 그걸 찬영이가 계산을 막 앞에서 되게 무한하게 막 자기가 하길래 솔직히 집에 와갖고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얘 밥을 얻어먹은 거구나. 아 기분 굉장히 묘하면서도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그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벌써 저한테 밥을 사줄 만큼 시간이 흘렀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그 사실 충분히 지금 찬영 군이 밥을 사도 되는 게 뭐 내가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럴 만한 게 라이즈가 지금 엄청납니다. 아 장난 아니죠. 요 SM에서 7년 만에 선보인 그 보이그룹이고요. 2023년 9월 데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데뷔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광곡에 휩쓴 괴물 신인이고요. 이제 데뷔 3개월 만에 그렇죠. 루이비통의 앰버서더가 야! 이건 뭐 데뷔 3개월 만에 루이비통에서 뭔가를 산 게 아니고 네. 앰버서더? 보통은 데뷔 3개월 만에 뭐 가방을 하나 샀어요. 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지금 아이돌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이돌의 이런 아빠 이 될 거란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도 못했고요. 정말 뭐 음악을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건 맞는데 아이돌은 또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수영을 한 10년 정도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또 또래 중에 꽤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래서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선수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거죠. 기억을 해요. 이게 그 찬영 씨가 얘기한 대로 저희가 알기로도 사실은 이제 수영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한 네. 10년을. 네. 사실 수영 선수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했던 게 아니라 약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했던 거고 사실 수영하면서도 계속 피아노도 했었고 첼로도 했었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작곡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떠세요? 이게 이제 얘기한 대로 피아노도 또 하고 뭐 또 이 첼로도 네. 하고 운동도 또 이렇게 수영 선수 또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놓고 보니까 아이돌 하는 데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건 거의 이렇게 아이돌로 키워야겠다 하고 해도 이렇게 진짜 다 못해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가수라는 꿈을 꿈꾸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 원하는 게 뭐였어요? 그냥 뭐 평범하게 학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웠던. 갑자기 찬영 씨가 어느 날 아빠 나 가수 할래라고 했을 때 유성 씨는 뭐라고 좀 대답을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진짜 그러지 말라고. 아빠한테 왜 그러냐. 아빠는 그래도 이제 제 딴에는 좀 넓은 곳에서 큰 꿈을 꾸라고 제가 이제 기러기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돌 하겠다고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저는 좀 뒷목을 잡게 됐던 거였고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찬영이가 엄마하고 계속 어떤 그 밀고, 밀고 당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기회는 한번 주어보자. 그래서 일단 들어와라 그렇다면 지금 뭐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서 공부가 되겠니 싶어서
일단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야기가 또 오고 갔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당연히 네 마음은 그런 건 알지만 하면서 뭐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건지 아냐. 예. 이게 저 SM 연습생 생활이죠. 이게 SM에서 제이가 온 겁니까? 제가 오디션 아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지원해서 직접 본 거예요. 네. 아 이게 뭐 한가래는 형님이 좀 꽂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아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네. 세상을 참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맞아.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SM이. 이거 예. 근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찬용 씨를 봐서가 아니라 찬용 씨가 지나가잖아. 저기 그렇죠. 아 연예인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아니 딱 보면 어이구 이 친구 네. 벌써 느낌이 확 오잖아요. 예? 네? 근데 또 보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또 제의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 또 슬쩍 이제 섞으시는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아. 사실 드디어 이제 2023년 9월 라이즈가 데뷔를 했는데. 아빠 입장에선 긴장이 안 되셨습니까? 아 사실 그때 오히려 약간 와 너무 좋고 멋있다라는 반응은 엄마가 해줬고 아빠는 이제 시작이다. 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이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네가 드디어 첫 발을 뗐다. 그리고 또 찬영이가 철들면서부터 기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1년에 한 달 정도 보기도 어려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저렇게 낯선 모습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게 좀 약간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또 수영을 쭉 하다가 몇 년 만에 저도 만약 갑자기 지호가 그러니까 뭐 지금 앤톤처럼 뭐 갑자기 데뷔 일단 웃음이 나오네. 그래도 저도 너무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꿈꿔왔던 길 약간 그런 게 또 알다 보니까 저는 아빠랑 이제 떨어져 살았으니까 가끔씩 이제 아빠가 집에 와 있을 때 그 밑에서 작업하니까 지하에서 소리가 울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완전 어릴 때 저는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귀 대고 막 이런 적도 커가면서 이제 아빠가 없을 때도 저 혼자 내려가기도 했고 그 공간 그 지하의 냄새가 또 있더라고요. 약간 아빠의 냄새도 있고 아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도 내려갔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얘는 그때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음악에 제일 고마운 게 어렸을 때 저는 외아들이었고 진짜 굉장히 위로가 필요했었을 나이에 가장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뭐 찬영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죠. 찬영 씨 아버님 직접 뵌 건 오늘 처음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저도 아까 정말 대면대면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찬용 씨가 우리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해주실래요? 예 직접. 예 우리 라이즈의 성찬. 아 우리 성찬 씨. 네 우리 또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소희. 아 예 예. 또 라이즈의 센터 원빈 씨입니다. 예 원빈 씨. 네 그리고 우리 은석 씨. 은석 씨. 예. 네네. 네. 그리고 일본인 멤버인데 제일 맏형이에요. 네. 쇼타로 씨. 아 여기. 아 역시. 아 뭐.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아, 네. 여기는 이제 뭐 제 큰아들 이찬영이라고.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윤상 씨가 키워낸 그룹 같아요.
어,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네. 오늘 나오신 김에 네네. 멤버들이 어, 함께 또 무대를 한번 좀 예, 한번 박수 한번 예. 자,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예, 예. 오 마이 갓. 저쪽으로. 아, 신기하다. 아, 아빠 앞에서. 아, 저 춤추는 거 처음이지. 아, 진짜. 아, 춤추는 거. 우리 저 찬영이 아버님도 직접 보시는 건 처음이죠? 좀 전에 예, 예. 리허설 할 때? 리허설 때 처음 인사했는데 마치 산에서 어. 되게 예쁜 그 사슴들을 만난 것 같은 다들 이렇게 다 멋있어. 아, 아 좋겠다. 아. 멋있었어요. 라이즈 멤버분들은 원래 윤상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떠세요? 어, 네. 네. 어, 저는 복면가왕. 아, 복면. 역시. 아, 그러면 알고 계신 거야. 네. 성찬 씨는요? 저는 무한도전 광팬인데 가요제 때 아프리카 도토장군. 아, 네. 아, 아시네. 다 아셔. 예. 맞아. 라이즈 그 멤버들은 좀 어때요? 지금 본인은 왜 예, 이렇게 아이돌 이런 가수의 꿈을 좀 키웠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어, 저는 원래 학생 때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아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 육상 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아, 단거리였습니까? 장거리였습니까? 중장거리였습니다. 아 중장거리. 400m. 아, 좋네요. 400m. 어, 중장거리 400m. 네, 맞습니다. 야 여기 그러면 우리 저기 예? 앤톤도 지금 뭐 수영을 했고 수영. 혹시 다른 운동 하시는 멤버 없어요? 축구했던 친구 저 잠깐이지만 축구 아 진짜? 아, 여기 또 저는 동아리 농구 아 동아리 아, 농구 아, 제가 알기로 네. 쇼타로 씨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프로 댄서로 아~ 10대에도 되게 전부터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댄서로 활동을 하셨구나. 소희 씨는 아, 저는 입시 준비했어요. 입시 준비. 아, 여기 뭐, 그러니까 요즘은 입시 준비해 농구 동아리에. 아, 근데 요즘은 진짜 달라. 아, 이게 진짜 형님, 진짜 옛날하고 달라. 다들 막 음악도 뭐 어느 정도는 하시고 막 운동도 잘하고. 아, 요즘 그렇게 잘하는 게 많지. 숙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약간 형 동생 약간 위아래 여쭤볼게요. 위아래. 숙소 분위기 어때요, 어, 지금? 위아래 있어요. 아 위아래는 있어요? 아 그 안에선 아, 있죠? 아, 아. 어 네 안 보이는 그런 좀 강의 있어요. 아 찬영이가 요즘엔 좀 더 심하게 코를 골기 시작해가지고 아, 아, 미안 아 지금 저기 우리 아버님께서 미안하다고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아, 유일하게 같이 방을 써요. 멤버들. 아 우리 소희가. 예. 아 우리 소희 씨. 아
그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뭐요? 그 코 고는 분의 그 호흡을 같이 따라하면 어 이제 할 때 나도 숨을 들이키고 후루룩 할 때 같이 하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또 여기 땀을 아유. 아니 보이니까 우리 또 다른 멤버들 우리 어머님 아버지께서도 아이고 내 아들도 땀 흘리는데 아이고 내 아들도 저기 가서 땀 좀 닦아줘야 되는데 예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예 혹시 뭐 우리 라이즈 멤버들에게 우리 또 찬영 씨가 함께 있는 또 그룹이지만 가요계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그냥 저 정도 세대는 이제 조용히 말을 아껴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입을 닫자. 아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아 맞아요. 우리 K-POP의 위상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고 저는 욕심이 있다면 이제 라이즈가 그 중심에서 정말 좀 세계적으로도 네.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빠가 예전보다는 지금 더 사랑을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 물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정말 저의 친아버지하고 이렇게까지 기억할 게 없나 싶더라고요. 단 한 번을 속에 있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구나. 좋은 아빠가 되는 고민을 아기가 어릴 때는 좀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가족과 음악이라는 안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제가 하는 음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느끼기엔 윤상의 레가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윤상의 다음 작품 멋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윤상이란 이름 너무 멋있거든요. 계속해서 아빠가 하고 싶은 일들 하길 저도 바라고 계속 성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 잘 지켜봐주세요.